안녕하십니까.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. 저희가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치료기가 있는데요. 초음파 치료기입니다. 가장 잘 알려진 치료기는 울세라고요. 국내 기계로는 또 가장 대표적인 치료기 중에 하나가 슈링크입니다. 슈링크는 울세라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, 또 동일한 깊이를 치료해서 리프팅 효과를 얻습니다. 슈링크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. 문제는 이 슈링크를 효율적으로 방향을 맞춰서 잘 쏘아주냐가 훨씬 중요하겠습니다. 어떤 기계가 결과를 꼭 결정짓는 것은 아니죠. 똑같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굉장히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. 저희가 슈링크는 얼굴 전체 치료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해드리는데요. 얼굴이 잘 당겨지는 부위에 집중해서 쏘게 됩니다. 슈링크는 피부에 수미리 이하까지 침투해서 굉장히 깊은 조직에 뜨거운 열 초점을 맺히게 됩니다. 하이프라는 치료 방식인데요. 이 하이프 치료 방식을 통해서 표면에는 상처가 없더라도 피부 깊은 곳에 뜨거운 열점을 형성해서 피부를 수축시키고 당겨지게 만들겠습니다. 이 슈링크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. 제가 슈링크를 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쏘는데요. 슈링크가 하나의 줄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. 즉, 점점 나오고 또 움직이니까 또 점점 나오겠죠. 움직이는 거리가 점점 나오는 거리보다는 훨씬 멀겠습니다. 이 원리를 잘 사용하면 마치 실을 걸어서 피부를 당기듯이 피부를 당기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즉, 얼굴에서 어떤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당겨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를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트랜듀서, 즉 치료의 팁을 대서 저희가 슈링크를 시행합니다. 한 달 주기를 보통 3번 권해드리고요. 그 이후에는 3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권해드립니다. 슈링크는 외부에 상처가 전혀 나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바로 화장하고 외출하는데도 문제가 없겠습니다. 울세라와 비교하는 이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. 슈링크는 울세라 못지않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좋은 결과, 또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리프팅을 고려하는 분들은 울세라 하셔도 괜찮고 슈링크 하셔도 괜찮습니다. 단지 본인의 피부 처짐의 방향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